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최근 수급 개선세가 가장 확실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선업종 지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코스피가 연초 이후 약 9.4% 하락했지만 조선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현대중공업이 49% 상승, 한국조선해양은 보합 수준, 삼성중공업이 8.8% 상승, 대우조선해양이 16.7% 상승하는 등 전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지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업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수주에 있어서는 지난해 1744만 CGT, 풀어서 말씀드리면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연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1분기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인 457만 CGT를 수주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2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수주 목표액의 40.9%를 달성한 수준입니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LNG선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했는데 친환경 선박 수요 급증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가 2030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평균치보다 40% 감축하는 환경 규제안을 도입해 최고 발주되는 선박들은 LNG를 원료로 사용한 선박 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등 연료 저감장치가 적용된 선박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선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LNG선 수요도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계 LNG 매장량 1위이자 생산량 2위인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이용해 LNG를 공급받던 유럽 국가들이 LNG 선박을 이용해 미국 및 중동 국가들로부터 LNG를 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LNG 선박과 LNG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조선업 및 광관을 제조하는 철강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조선업의 경우 사이클 산업으로서 현재 수주가 크게 늘어났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그리고 수년간 구조 조정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 증원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빠른 선가 상승 역시 가능하고 향후 선가 인상을 예상한 선주들이 예전보다 빠르게 발주하고 있는 것 역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개선은 조금 느리게 진행 중이지만 가장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업종이 조선업종이고 이에 장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선업종 내에서 수급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박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두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고질적인 해양 플랜트 재고 문제와 조선사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늦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2월부터는 러시아 노출도가 좀 크다는 제로가 부각되면서 조선 대형 3사 중 부진한 주가 흐름을 기록 중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관련된 50억 달러의 잔고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별로 리스크 노출도가 달라서 일부 프로젝트는 선수금을 많이 확보했고 일부 프로젝트는 재판매 및 단납기 슬롯 판매가 가능해 실제 리스크 규모는 15억 달러로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다른 조선사와 비슷한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릴십 경우에도 한 척은 매각했고 그리고 한 척은 용선되었는데 용선 이후 재판매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 기존 재고로 남은 드릴십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956만 주, 기관 93만 주 순매수 중으로 조선 3사 중 가장 좋은 수급 상황을 연출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눌림목 매수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사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데 올해 898억 원의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건조하는 선박의 특징은 초대형급이 아닌 중형급이라는 점에서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수주부터 매출로 인식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선가 상승기에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지난해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다시 재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이 60만 주 이상, 기간 50만 주 순매수 중으로 단기간 수급 개선세가 크게 진행 중입니다. 지속적으로는 지난 1월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 약 3개월간 눌림목 구간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 눌림목 구간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서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매수 후 보유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수급적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